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아우, 제가 보이시나요? 어딜 보고 계시나요? 동계 캠핑 장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좀 미리 준비를 해봤는데 와, 작년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올해도 대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이걸 준비해놓고 지금 몇 달을 묵히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언박싱 하시는 분들. 승질이 급해서 뜯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티안나게도 살짝 뜯어볼 여러 번 고민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연도는 동계 캠핑 장비를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제가 이걸 왜 샀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개봉할 장비는 바로 옴니 230입니다. 옴니는 직구를 하진 않았고 아토즈 캠핑용품점 가서 구매를 했고 공식 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서 거기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가방 포함해서 전체 위에 망까지 다 해서 30만원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색상은 화이트 컬러와 올블랙인데 저는 화이트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전체 구성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대가 들어있고요. 잡아라. C사이즈 배터리가 4개가 들어있어요. 한국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모든 매뉴얼이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토미는 직구를 하게 되면 AS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요. AS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안전망이고요. 가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를 뜯는 데까지 몇 달이 걸렸네요. 토요토미 옴니 230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화이트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색상은 지금 두 종류가 출시가 되었고요. 올 화이트랑 그리고 올 블랙이 있는데 제가 화이트 색상을 선택한 이유는 주유구 마개 생김새가 좀 다르더라고요. 올 화이트는 주유구 마개가 이렇게 메탈릭으로 나온다면 검은색은 그냥 일반 플라스틱 검은색으로 돼 있어서 그게 사실 조금 구매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1년이 달라진 점은 상판 색상과 받침대 색상인데요. 예전에는 상판과 받침대가 그레이 색상 톤이었다면 이번에는 등유난로 색상 화이트 계열로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파세코가 있는데 왜 또 옴니 230을 구매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 극동계 때 제가 파세코를 가지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열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옴니 230은 파세코에 비해서 열량이 좀 높다고 해서 제가 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두 제품의 비교 영상도 만들어 볼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조립을 한번 해볼 텐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닥에 받침대가 분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파세코를 가지고 다닐 때는 안으로 낙엽이 들어간다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끼어서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로 등유난로를 많이 쏟았는데 이렇게 키친타올 쑤셔 넣어서 막 이렇게 닦고 돌리고 흔들고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떼서 관리하기가 정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돌리면 조립 끝! 풀 때도 쉬운지 한번 볼게요. 오, 굉장히 쉬운데요? 살짝 돌리면 받침대지만 어느 정도 고정은 되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부 안전망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안전망이 설치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아이들 있죠? 얘네를 요 홈에다가 아무데나 그냥 연결을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맞추고 반대쪽도 맞추고 맞춰서 눌러주면 끝입니다. 가방에서 하나가 단점이라면 옆에 매는 끈이 없네요. 그게 저는 굉장히 편했거든요. 짐이 많다 보니까 어깨에 둘러매고 양쪽 손에 더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는 끈이 다예요. 대신 메쉬망으로 해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또 있네요. 자, 토요토미 옴니 230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왜 또 토요텀이냐고요? 아, 제가 제일 기대했던 아이인데 랜턴 하나를 더 사려고 하다가 토요토미 레인보우 가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직구로 구매를 했고 AS는 뭐 뜯어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 애간장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구성품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와... 야 이건 받침대 역시 분리형 구성품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램프와 아니 등유난로와 이러 보니까 자꾸 램프가 생각이 나네요. 등유난로와 받침대 두 가지 끝.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요. 콜맨의 노스스타 큰 버전 얘도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뭐 결합이라 할 게 있나? 아까랑 너무 비슷한데. 조금만 작았으면 텐트에 걸어놓을 뻔. 많은 분들이 이쁜 쓰레기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난로를 하나 더 구매했다는 생각보다 조금 더 큰 랜턴을 하나 구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하고 가지고 다닐 예정이고요. 저도 아직 켜보진 않았지만 점화를 했을 때 레인보우처럼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 시화를 하게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토요토미 옴니 230이랑 레인보우 갓은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빅토리 캠프의 보노입니다. 화목난로고요. 이 녀석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지금 열심히 공부는 중인데 조립만 해보고 아직 시화를 못 해봤어요. 이번 동계 캠핑에는 이 아이가 함께 할 겁니다. 지문이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시화를 안 해서 장갑을 끼고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얼마 전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립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시화를 하면서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보노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동계 캠핑은 불꽃놀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박은 듀랑고 캐빈 와이드로 할 텐데 여긴가? 여긴가? 둘 중 하나는 캐빈이 지금 보이실 텐데요. 캐빈은 제가 지금 장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장박 외에 기동성이 편리한 아이들을 또 찾다 보니까 듀랑고 쉘터와 듀랑고 에어 미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미니가 있는데 왜 또 에어 미니를 구매를 했냐고요? 사실 이거 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 사이트에서 정말 운 좋게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쉘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듀랑고 에어미니 말고 미니를 넣으려고 했는데요. 이쪽? 이쪽 둘 중에 하나에 분명히 떴을 거예요. 이 미니를 넣으려고 했는데 듀랑고 미니를 넣고 나면 리빙 공간이 너무 작아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화목난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제품도 마찬가지로 몇 달 전에 중고로 구매를 하긴 했지만 아직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박싱이나 다름없어서 오늘 갖고 나오게 되었고 이번 동계 캠핑 때 어떤 조합으로 갈지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자, 듀랑고 에어 미니에 들어갈 매트입니다. 겨울 되면 한기가 아래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녀석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이 위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다니는 C2 서밋의 자축 매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어떻게 이 제품들을 구성을 하는지 캠핑장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쉘터는 다 피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오늘 처음 피칭이다 보니까 각이 너무 안 사네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미니가 생각보다 너무 커요. 일단 이 화목난로도 한번 안에서 세팅을 해보고, 첫 시화는 대신에 밖에 나가서 할 겁니다. 동계캠핑 때는 안에서 할 거지만 그래도 안에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연통을 좀 위로 올릴 건데 오늘은 연통은 그냥 짧게만 하고 나중에 정말로 할 때는 4m에서 5m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추워지고 극동계로 넘어가면 위에가 차가워져서 화력을 빨아들이는 게 약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통을 길게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화력이 좀 더 세져서 역화가 안 난다고 하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쉘터 안에 여러 가지 조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춥지 않고 그래서 딱 적당한 날은 이 야침을 가지고 다니면서 세팅을 해도 괜찮은 조합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리빙 공간을 더 여유롭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동계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앞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씩 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추가하거나 여러 가지 조합을 생각 중입니다. 두랑고 쉘터랑 에어 미니를 두랑고에서는 스타터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매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구매를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쳐보신 분들을 위해서 쉘터랑 미니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영상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계 캠핑 준비 철저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였습니다.